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자리 붙잡는 너 시든꽃의 물을 주듯과 채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써있어를 부른 가수 흰박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 노래는 딱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쓸쓸하고 아프고 너무 시린 마음?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식어버린 연인을 시든 꽃에 비유한 노래예요. 이 곡의 포인트는 특이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한 부분이 송폼이 사실 되게 희한해요. 그래서 원래 1절 끝나고 2절 나오고 브릿지가 나오고 3절이 나오고 엔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브릿지가 없고 3절의 느낌이라서 벌써 끝나? 노래가?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어렵더라고요. 거의 한 1시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인트로만 단단하게 약간 읊조리듯이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난 여기 없고 악기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사와 감성이 충분히 잘 전달돼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바로 인트로가 끝나자마자 벌스가 시작이 되는데요.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후렴과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후 하고 감정선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후 다 잊었니 하고 바로 연결이 되게끔 여기서는 소리의 밸런스도 중요하다는 거. 이 부분은 다 이제 가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많은 분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냥 내가 시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성도 뭔가 조금 느낌 있게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.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이제 2절부터는 리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. 이제 시들어서 죽어버리려다가 뭔가 할 말은 해야겠어 하고서 이제 조금 잠깐 좀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.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이제 여기서부터 복식호흡입니다. 복식호흡은 또 다른 말로 횡경막 호흡이라고 해요. 손을 이렇게 요 V자로 만들어주시고 가장 마지막 갈비뼈에서 여기 아랫배가 차오르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가 하고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. 그리고 배심이 여기서부터 좀 필요로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조금 질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. 다 잊었니 말 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나 진성으로 때려주다가 이제 바꿔주는 거죠. 가둬둔 채로 이제 가성으로 이제 소리의 전환을 한번 시켜주고 넌 잊었니 하고 이제 진성으로 내면서 난 잊지 못하나 봐 이제 여기서부터 클라이맥스로 달려가야 돼요. 지금은 꽃이 살아난 느낌이에요. 바보처럼 기다리 바보처럼 빈자리 붙잡는 너
들이마시고 차라리 더 끝났다고 말해줘. 이기적인 그 침묵에 또 남아. 이제 엔딩으로 마무리. 바보처럼 미련해 내가 미워. 아까 인트로랑 똑같은 아우트로가 나옵니다.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난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. 이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부분이라 레이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살짝 늦춰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. 더 애절하게. 난 지쳐가 하고 이제 정박으로 불러도 되는데 난 지쳐가 이렇게 뭔가 좀 늘어지게 불러주신다면 아우트로까지 완벽하게 부르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중간중간에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면 수준급의 노래 실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앞으로도 힘 박혜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더 열심히 하는 가수인 박혜원 될 테니까요.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한 곡 불러보실래요?